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더파크 글쓰는 정우성, 그림 그리는 이크종입니다. 개해년 황금돼지해가 되었습니다. 2019 문재인 정부 사용설명서. 2019년은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좋은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가 완화됐습니다. 원래는 20%에서 40% 사이였는데 그게 5%에서 20%대로 완화됐으니까 꽤 큰 변화예요. 12세 이하 아동에겐 충치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요. 한참 충치 많이 생길 때니까요. 아동수당도 좀 더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렇습니다.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당의 대상자가 6세 미만부터예요.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.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안 주나요? 이 어른이니까요.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연달아 쉬셔야 돼요. 둘 다 육아휴직을 꼭 써라 라는 이야기죠.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니까요. 다들 고생해봐야죠. 그럼요. 이건 진짜 제일 반가운 소식인데요.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.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소식입니까? 올해는 또 최저임금 인상해가 아니겠습니까? 7,530원에서 8,350원으로 10.9%가 인상이 됩니다. 저... 아이, 우리는 아니야. MRI 초음파 건강보험이 또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. 원래는 뇌랑 뇌혈관까지였는데 2019년부터는 복부, 흉부, 두경부, 복부까지 내려온 거예요. 아, 그러니까요. 2020년 되면 이게 발까지 찍을 수 있는 겁니다. 아,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한테 뭘 해줘?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장병 피복률가 확실히 개선됩니다. 겨울에는 패딩을 드린다고 해요? 운동복도 두 벌, 팬티도 여덟 장으로. 팬티 너무 많은데?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에서 11일로 변경됩니다.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임시정부의 진짜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고 해요. 이런 날짜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찾아냈으니 국경일로 지정해 주셨으면. 아,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어요. 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2019년부터는 창경궁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되어서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창경궁 밤에 가면 정말 아름답잖아요. 매일같이 여기 가서 누군가는 야경 보고 뭐 사랑 고백하고 행복하게 차이고. 오. 오. 2019년에는 온 가족이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나라,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황금 돼지 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